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티벨류 기술평가이사 이윤희입니다. 2023년 중소기업 스마트홈 분야 전략기술 로드맵을 소개하겠습니다. 스마트홈 전략 분야에 대해서 스마트홈에 대한 정의 및 필요성, 국내외 정책 동향, 시장 동향, 기술 개발 동향, 그리고 7개의 스마트홈 전략 품목과 각 전략 품목의 핵심 기술들 순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스마트홈이란 가정 내 사물 인터넷 센서와 지능형 생활 가전기기들이 네트워크로 상호 통신하면서 주거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비대면 환경이 조성되고 재택 생활이 길어지며 이에 따른 소비 시장과 수요 구조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사물 인터넷, 인공지능 등의 혁신 기술이 급성장하면서 스마트홈 서비스와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 모델이 창출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20년에 디지털 기반 산업 혁신 성장 전략으로 제조 기반 신서비스 창출 유망 분야 중 하나로 스마트홈을 포함시키고 인공지능을 접목한 지능형 가전의 제품 개발과 사물 인터넷 기술 융합 서비스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지난 10월 삼성전자, KT, 네이버 등 국내 대기업이 참여하는 민간 협의체인 지능형 스마트홈 얼라이언스가 발족되었는데요. 민간 중심 스마트홈 발전 전략을 도출하고 인공지능 기반 개인 맞춤형 서비스 개발은 물론 글로벌 표준, 보안 등 세계 시장을 본격적으로 주도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 모두 경쟁력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스마트홈 전략 품목에 대한 국내외 정책 동향을 살펴보면 보시는 바와 같이 미국, 유럽, 중국, 일본에서는 정부 주도하에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5G 기술을 중점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산학연의 기술과 응용 서비스 개발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제4차 과학기술 기본계획에서 120대 중점 과제로 스마트홈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부터 추진 중에 있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2.0은 전 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신시장 창출을 위해 산업 현장에 5G와 인공기술을 접목하는 융합 프로젝트인데요. 스마트홈과 관련된 주요 계획으로 가정 기반 신서비스 창출, 인공지능 홈 서비스 보급, 스마트홈 에너지 관련 시장 확대를 위한 스마트 그리드 과제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홈의 국내 시장 전망을 살펴보면 세계 시장은 매년 약 17.5%씩 성장하여 2026년 약 2천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국내 시장은 2022년 83조 원 규모에서 2026년 120조 원의 규모로 매년 8.4%씩 꾸준한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스마트홈 시장의 지속 성장이 전망되는 가운데 스마트홈을 주도하는 기술은 네트워크, 인공지능, 플랫폼의 세 가지 기술입니다. 우선 와이파이, 블루투스, 지그비, 지웨이브 기술이 속한 네트워크 기술은 스마트홈 내에서 생활 가전들과 사물 인터넷 환경 정보 센서들을 상호 통신하도록 지원합니다. 보안 시스템, 온도 조절 장치, 창문 개폐와 같은 주거용 기기나 장치의 무선 제어를 지원하는 무선통신 프로토콜인 G-Wave는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저전력을 사용하는데요. 네트워크와 관련해서는 저전력 고효율 에너지 기술과 보안 기술 개발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인공지능 기술은 사물 인터넷 센서로부터 수집되는 상황 정보에 기반하여 지능적으로 상황 및 환경 정보를 분석하여 주거 환경 내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플랫폼 기술은 통합 플랫폼, 스마트홈 허브, 스마트홈 미들웨어 구현에 관한 기술입니다. 특히 올해 발표된 사물 인터넷의 표준 통신 규격인 메터를 지원하는 통합 플랫폼으로서 다양한 이종의 기기와 센서를 표준 통신으로 통합 플랫폼 내에서 구현하는 것이 핵심 전략이 되겠습니다. 이들 세 가지 주요 기술들이 적용될 주요 전략 품목은 기술 로드맵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혁신 조달 품목과 미래 유망 기술 발굴을 위한 재밍 토론을 통해서 도출되었는데요. 2023년 전략 품목과 미래 품목으로 분류하였습니다. 2023년 스마트홈 전략 품목은 다시 기반 기술과 응용 기술의 세부 전략 품목으로 분류하였으며 오렌지 색의 7가지 세부 전략 품목은 내년부터 상용화를 위한 본격적인 기술 개발이 진행됩니다. 스마트홈의 7가지 세부 전략 품목은 IoT용 스마트홈 센서, 지능형 홈 IoT 컨트롤 시스템, 위험 상황 대응 장치, 홈 IoT 반려동물 케어 시스템, 실내 공기 스마트 정화 시스템, 그리고 올해 새롭게 도출된 전략 품목으로 스마트홈 에너지 관리 시스템과
홈기반 스마트 식물 재배 시스템입니다. 또한 미래 품목으로 도출된 메타버스 플랫폼, 지능형 비서, 가정위생 시스템, 감정반응 로봇은 향후 3년 내 상용화를 위한 기술 개발이 본격화될 것입니다. 특히 올해 선정된 전략 품목들은 스마트홈에 거주하는 다양한 가족 구성원의 형태를 반영하였습니다. 스마트홈 전략 분야의 7가지 세부 전략 품목과 핵심 기술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 품목은 홈 IoT 반려동물 케어 시스템이며 사물 인터넷 기술을 적용하여 반려동물의 생체 신호를 인식하고 개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능형 시스템입니다. 주거내 사물 인터넷 기술 또는 웨어러블 기술을 적용하여 수요 맞춤형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면 충분히 경쟁력을 갖출 수 있으므로 다양한 서비스 시나리오를 개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특히 가정환경에서 다양한 복합 센서에 의해 실시간으로 측정되는 반려동물의 행동인식, 감정인식, 그리고 웨어러블 센서를 적용한 헬스케어 장치들과 AI 기술을 융합하여 지능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홈 IoT 반려동물 케어 장치 시장을 주도하는 기업은 핏바니 선도하고 있으며 반려동물의 놀이 상태를 동일한 품종의 다른 동물들과 비교하여 건강 상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대학과의 공동 연구를 통해 반려동물의 감정, 신체, 운동량 등의 정보를 연계하고 분석하는 기술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알려진 LG유 플러스와 SK텔레콤도 사물 인터넷 기술을 적용한 반려동물 행동 패턴 측정과 분석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보다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술 개발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전략 품목은 올해 스마트홈 전략 품목으로 새롭게 도출된 스마트홈에서 재배 가능한 식물 재배 시스템인데요. 스마트홈의 사물 인터넷 센서를 활용하여 식물을 재배하기 위한 자동 급수, 조명 장치 자동 제어와 관련된 장치와 서비스들입니다. 기존에 독립적으로 개발된 기기 또는 소프트웨어들을 스마트홈의 시스템과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서비스 구현하는 것이 중요하고 단순한 식물 재배용이 아닌 관상이나 실내 정화, 인테리어 효과, 반려식물 등 고객 경험 기반의 다양한 목적의 서비스를 구현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고객 경험과 서비스 수요를 파악하고 서비스 연계될 수 있는 융합산업 수요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서비스 플랫폼을 구현하여 식물 재배를 위해 축적되는 사물 인터넷 상황 정보, AI 분석 관련 서비스 연계는 지속적인 부가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으므로 식물 재배와 수확, 활용에 관련한 다양한 서비스 시나리오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수요 창출이 진행되고 있는 스마트 식물 재배 시스템 시장은 LG와 SK매직 등의 대기업과 에글릴루션과 같은 스마트밤 전문 기업들이 진입하고 있습니다. 아직 초기 시장 형성 중이므로 중소기업들은 고객 경험 기반의 수요를 파악하고 주거 내 사물 인터넷 기술을 전략적으로 활용한 다양한 고유 서비스 시나리오를 개발하여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세 번째, 실내 공기 스마트 정화 시스템입니다. 실내 공기 스마트 정화 시스템은 실내 유해한 공기를 가정 내 사물 인터넷 센서에 의해 스스로 감지하고 쾌적한 실내 환경을 지능적으로 관리하는 지능형 공기 정화 시스템을 말합니다. 주요 기술 개발 전략은 우선 가정에서 사물 인터넷 센서로 수집되는 유해 공기 정보와 날씨와 같은 외부 환경 정보를 통합 분석하는 AI 기반의 지능형 시스템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환경 문제 인식과 에너지 정책에 따라서 에너지 효율 관점을 고려하여 기술 개발을 하도록 하며 선정된 핵심 기술은 무필터 초미세먼지 저감 시스템, 고성능 고효율 공기정화 필터 기술입니다. 그리고 주거내 사용자 생활 패턴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고도화된 지능형 서비스 구현 기술입니다. 실내 공기 스마트 정화 시스템 시장은 기존의 실내 공기 정화기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파나소닉, 삼성, LG 등 대기업들이 주도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나 중소기업은 주거용 IoT 복합 센서 개발이나 실내 환경 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를 구현하여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 전략 품목은 올해 전략 품목으로 도출된 스마트홈 에너지 관리 시스템입니다. 스마트홈 에너지 관리 시스템은 스마트홈 내에서 소비되는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사용자에게 최적화된 에너지를 제공하기 위한 장치와 서비스입니다. 스마트홈은 수많은 복합 센서의 네트워크와 통신에 의해 지능적인 주거 환경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그만큼 많은 전력 소비가 소모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한 기술은 매우 중요합니다. 스마트홈 에너지 관리 시스템은 가정 내 에너지 효율뿐만 아니라 주거 공동체, 지역, 국가 전체의 통합적인 에너지 관리와 연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 주도의 AMI,
즉 지능형 검침 인프라와 연계 구축해야 하고 통신 표준화, 장비의 상호 운용, 보안 기술 구현을 위해서 에너지 관리 생태계 내 기술 개발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한 핵심 기술은 개별 가전 전력 소비 측정 및 모니터링, 전력 소비 연계 서비스, 스마트 홈형 에너지 저장 장치, 그리고 스마트 홈형 대기 전력 제로화 기술입니다. 이들 기술들은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 진행 중이며 스마트 그리드 내에서 통합 연계를 위한 실증 단계에 있습니다. 스마트 홈형 에너지 관리 시스템 시장은 제너럴 일렉트릭, 구글, 그리고 한유엘과 같은 다수의 기업들이 경쟁 중입니다. 스마트 홈형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한 핵심 기술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부 주도의 스마트 그리드 플랫폼 체계를 참조한 시스템 개발이 이루어져야 하며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부 주도 실증 사업에 적극 참여하도록 합니다. 다섯 번째 전략 품목은 지능형 홈 IoT 컨트롤 시스템입니다. 지능형 홈 IoT 컨트롤 시스템은 스마트 홈에서 사물 인터넷 센서나 생활 가전의 센서들을 지능적으로 통합 제어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가정 내 각종 다양한 가전, 센서, 스마트 기기, 그리고 서비스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시스템으로 구현해야 합니다. 오픈소스 기반의 소프트웨어 개발이나 앞서 설명드린 메타 플랫폼과 같은 단체 표준화 생태계 내에서 기술과 서비스를 구현하는 것이 주요 전략이 되겠습니다. 지능형 홈 IoT 컨트롤 시스템의 핵심 기술은 인공지능을 적용한 지능형 오브젝트 인식 기술, 사용자 인증 및 IoT 보안 기술, 차세대 무선통신 시스템 적용 제어 기술, 인공지능을 적용한 화재 감지용 모듈 제어 및 연동 기술, 그리고 메타버스 서비스 구현 기술입니다. 홈 IoT 지능형 컨트롤 시스템은 애플, AT&T, LG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다수 플랫폼 기업들이 최근 발표한 메타 표준 기술을 도입하고 컨트롤 시스템을 개발 중에 있으므로 이들 플랫폼에서 운영 가능한 서비스 모듈과 장치들을 전략적으로 개발하도록 합니다. 여섯 번째 전략 품목은 사물 인터넷용 스마트홈 센서입니다. 사물 인터넷용 스마트홈 센서는 가정 내 상황이나 환경 정보를 감지하고 측정하는 센서들입니다. 사물 인터넷용 스마트홈 센서 개발 전략은 우선 사물 인터넷 플랫폼 내에서 센서와 소프트웨어의 호환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술 개발 과정에서 센서와 소프트웨어의 공동 개발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센서 구현과 운용을 위해 에너지 효율성, 지속성, 그리고 무엇보다 센서 측정 결과의 정확성, 신뢰성 등을 고려한 핵심 기술들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또한 사물 인터넷 센서는 단독으로 운영되지 않으므로 단품 센서가 아닌 복합 구조 형태로 설계가 필요하며 앞서 설명된 저전력의 에너지 고효율 기술도 복합 센서 기술 개발 시 전략적으로 반영해야 하겠습니다. 전략 제품인 스마트 홈 플랫폼 생태계 구축을 주도하고 있는 국내외 기업들은 퀄컴, SK 플래닛 등이 있으며 모듈형 복합 센서를 개발 중인 네트론 등이 있습니다. 이들 기업들은 주로 복합 센서 제품들을 중심으로 기술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전략 품목은 스마트 홈 위험 상황 대응 장치입니다. 스마트 홈 위험 상황 대응 장치는 안전한 주거 환경을 위해 사물 인터넷으로 가정 내 가스 누출, 화재 등의 위험 요소를 실시간으로 예측하고 방지합니다. 안전관리 또는 예방 기술들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로 적용 가능한 시스템으로 구축하도록 하며 인공지능 기술과의 접목을 통해서 지능형, 수요 맞춤형으로 개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시스템 구현 시 1인 가족 구성원, 장애인과 장기 요양 환자, 맞벌이 가정 아동 등 다양한 주거 형태의 수요 대상을 확대하여 이를 반영한 다양한 서비스 시나리오를 개발하는 것이 주요 기술 개발 전략입니다. 스마트 홈 위험 상황 대응 장치와 관련 시스템 구현을 위한 핵심 기술 중 스마트 홈 외부 연계 서비스는 주거 환경 내에서 도움이 필요한 상황을 사물 인터넷 또는 사용자 의지에 따라서 생활용 도움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외부의 도움 지원 서비스 플랫폼과 연계하기 위한 서비스 구현 기술입니다. 현재 관련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기업은 화재 감시 대응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는 구글과 하니웰이 있으며 다윈 DNS는 독거노인을 위한 IoT 돌봄 서비스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시장 진입을 계획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화재 관련 안전 기술 외에도 스마트 홈에서 발생 가능한 다양한 위험 상황이나 응급 상황에 대응하는 서비스 시나리오를 개발하고 이에 기반한 다양한 서비스를 구현하여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합니다. 지금까지 2023년 중소기업 전략기술 로드맵 스마트홈 분야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